도심이 17.2, 고속도로가 16.5. 아, 대부분은 여러분들 이거 연비 측정을 잘못한 걸까요? 아니면 얘는 진짜 도심에서 잘 나오는 걸까요? 자, 여러분들 대부분 연비가 고속도로가 더 잘 나온다라고 표기가 되어 있잖아요. 얘는요, 고속도로 연비보다 도심 연비가 더 잘 나옵니다. 하이브리드 수입 센다로 준비했고요. 뉴 MKZ 하이브리드 1,000만 원 초중반대로 준비했습니다. 자, 연비 끝장나는 녀석으로 보여드릴게요. 됐죠? 자, 오늘 준비한 차량 약간 좀 특이해요. 네, 하이브리드 일단 녀석으로 준비를 했고, 연비 측정에서 이건 공식적으로 네이버에 검색을 해보시면은요, 얘가 연비가 보가 16.8이거든요. 도심이 17.2, 고속도로가 16.5. 아, 대부분은 여러분들 이거 연비 측정을 잘못한 걸까요? 아니면 얘는 진짜 도심에서 잘 나오는 걸까요? 아무튼 요즘에 선택기한이 필수로 하이브리드 많이 꼽으시는데요, 오늘 이 차량을 왜 준비했냐면 국산차 가격보다 더 저렴한 수입산 하이브리드입니다. 신차 판매 금액은 얘가 월등히 비쌌거든요. 5천만 원 중반대인데 오늘만큼은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 야, 매력적인데? 이렇게 느끼실 겁니다. 프로필 보여드릴게요. 자, 2015년 6월 등록이고요. 주행거리도 94,000km로 아주 짧습니다. 자, 오일류에서 누유였고요. 얘가 다른 건 아니고요. 좀 판금이 좀 들어가요. 뒤쪽에 리어 패널 판금, 양 휀다 본네트 이렇게 판금 적용, 리어 휀다는 왼쪽에 교환 하나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좀 접촉사고로 좀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운전을 잘 못하시는 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데 교환 아니고 판금이 좀 들어가서 금액적인 부분에서 제가 확실히 그냥 내려서 준비를 했습니다. 링컨의 뉴 MKZ 2.0 하이브리드고요. 테크팩 모델로 준비했습니다. 링컨은 유명한 게 실내에 기아노브가 버튼식으로 올라가져 있고요. 그리고 썬루프가 굉장히 많이 열린다는 게 또 이 차량이 좀 장점인 것 같습니다. 디자인도 신형 느낌 제대로 나는 하이브리드 버전, 1,000만 원 초중반대 외관실내 보여드릴게요. 자, 요즘 이제 중고차 알아보시는 분들 하이브리드 검색 많이 하실 겁니다. 예, 전기차로 가기엔 좀 그렇잖아요. 수입산 하이브리드 놓고 보게 되면 사실 일본 차량들을 많이 보실 거예요. 뭐 렉서스니 뭐 도요다니 이렇게 하이브리드 모델을 선두주자로 일본이 좀 갔기 때문에 많이들 보일 거고, 그 밖에 이제 독일차는 지금 마이브리드 뭐 플러그인들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 확실히 좀 가격이 아직 사악하죠. 그래서 내가 약 1,000만 원 전후로 하이브리드를 선택을 하실 때는 국산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HG 하이브리드, K7 하이브리드인데요, 생각보다 가격이 굉장히 짱짱하게 잘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얘가 수입사인데도 불구하고 국산차 가격보다 어떻게 더 저렴하죠? 9만 킬로밖에 주행하지 않은 뉴 MKZ가 오늘 준비한 금액이 1,370만 원에 평균 얘가 일전에도 몇 번 소개시켜드렸지만요, 키로수 더 많은 것들이 1,500, 1,600선 끝에까지 판매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판금 좀 들어갔잖아요. 판금값 까야죠. 자, MKZ. 자, 사실 얘를 이제 뭐 그랜저랑 이제 이렇게 뭐 K7이랑 비교를 하게 되면은 연비적인 부분은 거의 비슷하게 나올 거고요. 근데 신차 출고 금액대가 얘가 월등히 한 1,000에서 1,500 이상 더 비싸게 좀 출고했던 모델입니다. 그래서 디자인도 지금 보시는 디자인이 뉴 MKZ이기 때문에 신형 느낌이 나고 프리미엄 느낌이 확 나는 부분이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 양쪽에 이렇게 LED 헤드램프도 참 고급스럽죠. 전방 센서, 아주 안개등 다 포함이 되어 있고요. MKZ의 딱 특이점을 보여주시면은 이제 외관에 좀 풍기는 프리미엄 브랜드, 그리고 썬루프가 진짜 많이 열려요. 그래서 여러분들 썬루프 열었다가 겨울철에 뭐 담배 피시는 분들은 담배 한 대 딱 태우시면요, 썬루프 열어놓고 한 5초만 있으시면 담배 냄새가 다 빠질 거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썬루프가 아주 넓게 잘 빠져 있고요. 실내 디자인 같은 부분들이 굉장히 깔끔하게 세팅이 되어 있다. 그래서 터치식 그리고 버튼식 기아노브 다 올라가져 있고요. 양쪽에 뭐 양통풍, 뭐 열선 이런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올라가져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신차 판매 금액대가 굉장히 좀 고가였죠. 5,000만 원 중반대. 그리고 이제 링컨은 이제 포드에서 프리미엄 브랜드 전략으로 이제 링컨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기본 설계 자체가 이제 뭐 도요다의 렉서스처럼 좀 프리미엄급 브랜드의 이미지를 갖추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뒤쪽에 이제 열선 시트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뒤쪽에 휠 타이어 상태도 아주 깔끔하네요. 깔끔하고 화이트의 깔끔한 링컨 차량 보고 계시고, 자, 후면부에 일자형 고급 테일 램프 디자인 보여주시면은요, 월등히 좀 고급스럽죠. 다른 차랑 비교해서 아래쪽에 또 듀얼 머플러, 후방 센서 기능까지도 모두 다 포함이 되어 있고요. 자, 트렁크는 기본적으로 전동을 또 지원이 되는 모델입니다. 그리고 뒤쪽에 트렁크 공간 상태도 하이브리드 아래쪽에 배터리 있는 부분을 제외하고도 좀 더 여유 있게 사이즈가 잘 빠져 있네요. 내가 좀 욕심쟁이다 하시는 분들이라고 하시면 이 차량이 좀 매력적으로 다가올 겁니다. 자, 수입산 프리미엄급 이미지 가져가시는 부분, 그리고 연비적인 부분, 하이브리드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에 반해 오늘 가격은 정말 부담 없는 가격, 1370만 원에 정말 매력적인 금액을 준비했으니까요, 여러분들 링컨의 MKZ 놓치지 마시고요. 실내 옵션 보여드릴게요. 자, 실내로 들어왔습니다. 워낙 깔끔한 이미지로 좀 유명한 모델이기 때문에 정말 디자인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깔끔하고, 썬루프도 올라가는 속도도 굉장히 좀 빠르다. 그래서 빠르고 많이 열리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다 열렸어요. 이게 설계가 이렇게 가능한지도 좀 쉽습니다. 자, 윈도우 버튼, 그리고 메모리 1, 2, 3단 적용되어 있고, 열선, 네, 열선 시트라고 보시면 되죠. 라이트는 기본 오토 라이트 지원을 하고요. 핸들 보여주시면은 아래쪽에는 크루즈 기능, 이렇게 네, 차간 거리 세팅 가능한 스마트 크루즈라고 보시면 되고요. 우측에는 볼륨 버튼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상단에는 정말 넓게 열리는 썬루프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조수석 시트 상태 정말 깔끔합니다. 자, 디스플레이 보여주시면 이제 이렇게 후방 카메라 기능 올라가져 있고요. 그리고 우측에 이렇게 비상등, 그리고 열선 통풍, 열선 핸들 다 포함이 되어 있고, 그 아래쪽에는 이제 이렇게 CD 플레이어 다 버튼식으로 에어컨 제어가 가능하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오늘 이 차량 같은 경우는요, 평균 금액대가 한 1500-1600만 원대까지 시세형성 되어 있는 거 아실 겁니다. 키로수 9만 키로대 MKZ 하이브리드 버전이고요. 금액 월등히 저렴한 1370에 일단 한번 가보도록 하고요. 외관 화이트엔 옵션도 빵빵한 녀석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국산차 HG 그랜드보다 월등히 저렴하게 MKZ 추천드려보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차량은요, 링컨의 뉴 MKZ 버전입니다. 전액 가입 탁송으로 가능하고 금액 1370만 원입니다. 자, 많은 문의 부탁드리면서 영상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썸타 진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